예, 회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근데 이게 그 얼마 전에 직접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셨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기소가 됐다는 소식도 들으셨잖아요. 예, 예. 일단 수사를 받는다는 그런 상황이 딱 이렇게 닥쳐왔을 때 굉장히 예.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글쎄, 뭐 마음이 안 좋고 그런 생각보다도 지금 뭐 김건희가 네. 왜 그러한 선택을 하는지 네. 그 내가 알던 그 20대 중반의 네. 뭐 그 당시에 김영신이라면 이런 무리하고도 뭐 황당한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인데 네.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예. 일단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방송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예. 뭐 있었던 일이 뭐 열이라면 뭐 하나 정도 빙산의 일각만 얘기했을 뿐이죠. 빙산의 일각만 얘기했다 그래도 그 하여튼 그 하나 그 자체는 팩트죠. 거짓으로 꾸미거나 과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거짓으로 꾸미고 과장할 그런 뭐 하던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경찰 수사를 받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마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이렇게 경찰 수사를 받음으로써 그 팩트, 증언을 하셨던 그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말하면 그냥 지나가면 오히려 옛날에 그 김건희가 그 줄리라는 예명을 쓰고 있을 당시에 네. 뭐 자기에게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네. 현재에 좋지 못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의해서 한 것 같은데 네. 그 내가 예를 든다면 네. 그 아이였다면 네. 이런 황당한 짓은 벌리지 않죠. 그건 내가 볼 때는 아주 그 어떤 그 스스로가 어디 좋지 못한 구덩이로 들어가는 듯한 말하자면 예. 뭐 축구로 말하면 자살골 비슷한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냥 담담하게 인정하고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입지전적인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경찰에서도 그 하면서도 조사할 때 네. 그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 뭐 이런 네. 등등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야기를 하걸랑 네.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아니고 내가 처음에 했는 걸 조선일보 등이 그렇게 제목을 달지 말고 네. 아 줄리는 용업소 접대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맞아요. 그럼 뭐 그만일 것을 네. 예? 오히려 그 이재명 쪽에서 나를 공직선거 위반으로 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다급하고 뭐 이러다가 판단 자체에 오류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덮어놓고 그냥 고발부터 하고 네. 고발 내용에도 보면 내가 하지 않았던 말 뭐 용업소니 뭐 이런 말을 넣어놨어요. 예, 예, 예. 그 사람들이 자작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조금 이제 수사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얘기를 갖다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일단 안혜욱 회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은 누구를 비난할 의도도 없었고 예. 폄하할 의도도 없었어요. 그냥 다만 그 사람이 라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랑 만났다. 그리고 그때 줄리라고 하는 예명을 썼던 건 사실이다. 이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맨 처음에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 그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니 좀 그때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를 알아야 본인이 하는 말이 좀 신빙성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후 사정을 얘기했을 뿐이고 오히려 뭔가 부적절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가리고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교장에서 그냥 만난 예. 뭐 사람이었다는 정도 이야기하고 예. 그럼 내가 뭐 줄리가 술 마셨다 소리도 한 일도 없고 그렇죠. 노래 부르다 한 일도 없고 그렇죠. 춤췄다고 한 일도 없고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특히 국민의힘의 뭐 패널들이 예. 뭐
종편등에 나와서 나를 너무 폄하하고 막 말하자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욕설을 해대어서 이건 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라마다 노래상에서 호텔뿐이 아니고 서울시 강남구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 그 김명신이 줄리라는 예명으로 했던 그림 전시회를 내가 두 번째로 그림 전시회 할 때 그 엄마 최은순을 갖다 소개받았다 했는데 그것도 그걸 또 고발을 해가지고 그건 또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아, 성북경찰서에도 조사를 받으셨어요?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경찰서 두 군데에서 조사를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 서초경찰서는 연회장에서 만났다는 그 줄리 이야기가 허위라고 한 것이고 예. 성북경찰서에서는 전시회 때 어머니 최은순을 소개했다는 것이 허위다. 그걸로 송치가 돼가지고 예. 기소의견을 송치돼가지고 결국 그게 이제 북부서에 갔다가 예. 중앙지검으로 다시 이관해가지고 예. 중앙지검에서 그 두 사건을 그냥 병합해가지고 요번에 그 저 기소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예. 수사를 받으실 때 예.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단 말이에요. 뭔가 어떤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점이 했던 얘기와 하지 않았던 얘기인지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뭐 그렇게 뭐 경찰이 뭐 몰아가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네. 그 지금도 요 공소장에도 여기 나와 있듯이 네. 범죄 뭐 일람표라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나는 그 닭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 조남욱 회장의 그 연회장에서 만났다는 그게 허위, 당시 열린 공감에서 했던 인터뷰가 허위라는 사실고 한 하나하고 예. 김부전의 뉴스 공장에 나가서 이제 그때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그 전시회를 했고 전시회상에서 지금 김건희 어머니인 최은순을 그때 만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허위다. 예, 그게 허위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보다도 좀 뭐 기가 막히는 뭐 여러 가지가 뭐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거는 저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고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예. 송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 가지고 예. 자기들이 기소를 하든지 예. 아 이거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또 뭐 예. 아니면 뭐 약식을 하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예. 행정 절차를 형법에 따른 뭐 절차를 갖다 진행하면 될 것인데 예. 거기 북부지검 검사들이 예. 기소되지 아니하고도 그 언론사 등에 제보했던 그 제보자들 그걸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번호 등을 전부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전에 더탐사 뭐 압수수색의 그 목적이 싶은데 거기 예. 압수수색에서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예. 그것도 평일도 아닌 일요일 뭐 야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검사들이 예. 뭐 자기 딴하는 거 뭐 어디 뭐 임원 공연하러 전화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듣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그 공갈 협박을 느꼈다고 협박을 느껴가지고 그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 뭐라 그러나 정인 등으로 나서지 못하게 그렇게 뭐 압박을 하는 등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좀 일어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이거 충격인데요?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해 필요가 느끼는데 안 회장님이 지금 그럼 기소된 사실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 뭐 여러 신문들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었던 네. 융 뭐 접대부였다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허위로 밝혀진 거고 네. 오히려 나는 그 안혜욱의 연회장에서 줄리를 만났다라는 사실 예. 요거와 그다음에 그 르네상스에서 있었던 전시회에서 장모를 소개받았다. 이 두 가지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기소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아니, 이걸 왜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죠? 모르지요. 뭐 언론이 보도하고 안 하고는. 진짜 충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안혜욱 회장님의 말씀 속에서 더 탐사를 왜 압수수색 했는지 심지어 강진구 기자의 휴대폰을 왜 빼앗았는지가 드러났어요. 예. 결국은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박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밤에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증언을 해가 아니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건이니까 예. 누군가가 증언자가 아 그거 맞습니다. 그때 예. 그 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또는 전시회에 김명신이 예. 줄리라고 전시회 한 거 맞습니다 하고 예. 뭐 증언 한 사람 뭐 증언이 뭐
나오면 이거는 더 이상 진전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그 무죄로 판명될 터이니까 그러니까 정인들을 압박하기 위한 말하자면 정인이나 증거물 등을 갖다가 압박할 목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한 것이고 내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경찰서에 갈 때도 내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서 이걸 여기다 조금 하게 되면 또 다른 유튜브에 나가는 걸 또 불러요. 그렇겠죠. 다른 경찰서에 끝도 없어.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들이 모르는 유튜브 나갔는까지 내가 다 명실해가 여기서 나갔다. 그리고 이제 김명신과 만난 게 내가 정확한 기억으로만 13번인데 그거 두 개는 빼고 그거는 이제 그래도 특정할 수 있는 날짜가 처음 만난 날하고 결혼식이니까 그러니까 결혼식까지 이제 날짜를 그 99년 3월 28일로 특정해서만 땡 해야지 결혼식 뒤에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그거는 차마 참 너무 구질구질한 소리라서 그거는 빼고 그걸 전부 정리해가지고 이제 진술서로 진술서를 갖다 조사에 편철해 둘려고 먼저 제출했죠. 먼저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 워낙 많으니까 그걸 읽어보고 뭐 밤새도록 뭐 그 영상도 보고 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해가지고 나한테 뭐 묻는 게 그래 많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 내가 낸 진술서를 갖다가 이제 그 이제 좀 탄핵하고 싶은 마음에 몇 마디 묻고 하거든. 아이 그거 전혀 그 조선일보를 잘 모르고 조선일보 그 수능 틀리고 그거 그놈들 한 개도 안 맞다고 전부 다 그 엉터리라는 걸 설명해 주니까 뭐 그러고부터 별 할 말이 없으니까 뭐 토시나 뭐 문장 문맥 우리 또 영문학을 하는 내 친구가 좀 처음에 하다 보면 이 어순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한두 개 가지고 뭐 묻고 뭐 그런 식으로 했지 뭐 끝난 겁니다 조사는. 아니 근데 조사가 꽤 길게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는 다 보도를 했어요. 길게 진행된 거는 내가 낸 진술서 자체를 다 그거 한 물어보는 것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거 전체를 갖다가 물어보느라고 그렇게. 아 기상천외하네요. 아니. 경찰의 수사가 자기네들이 수사한 내용을 갖고 질문한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진술한 거를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진짜 이런 사실이 있었냐 이거 확인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사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수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는데 연회장이 갖는 거 아까 말씀처럼 성북서에서는 저 연회장의 그림 전시회를 했는 거 이건데 딱 두 개인데 연회장이고 그림 전시회는 회랑이고 남한 노래 상수를 다 이제 철거해버리고 건물도 없고 하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조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거는 어렵게 구한 뭐 히든 카드처럼 남한 노래 상태 호스텔 설계도를 어렵게 구했다고 이제 제시를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헛된 고생만 하셨다. 조남욱 회장의 그 연회장이고 사무실은 호텔 본관에 있는 게 아니다. 거기 옆에 있는 볼케이노라는 지하에 있는 나이트클럽 그 위에 맞아요. 5층 위에 좌측편 절반을 갖다가 불북 건물로 지은 건물이고 건물 대장에도 없는 건물인데 그거 어디서 그걸 가져와야지 어디서 이거 조선일보 보고 잘못된 걸 했다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물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만 한 겁니다. 아 진짜 정말 희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수사할 거리가 없어서 그 피의자가 진술한 진술 내용 갖고 가부 여부를 체크하고 앉았고 그러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를 보도하는 놈들은 마치 엄청난 그런 수사의 건들이 있어서 그걸 다 이렇게 취조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거기 내가 한 대로 그걸 하려고 수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아예 검찰이 그걸 가지고 전부 항목을 써가지고 기소를 하든지 그렇죠. 11건이 다 엉터리다든지 딱 그 원래대로 해놓은 거 두 건 그러니까 뭐 접대부 소리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줄리였다는 거 하고 최은순이를 만나 소개했다는 딱 요 두 꼭지예요. 예. 이 사실은 진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한 두세 명씩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두세 명이로 한 명도 되지. 왜냐하면 저쪽은 최은순이 그날 거기 안 갔다고 증언할 사람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최원순이 그날 입고 나온 그 한복 색깔도 뭔지 다 알아요. 와서 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전시를 했다는 사실은 또 증언자가 굉장히 많죠. 아이고, 뭐, 수만 명이 봤으니까, 뭐, 그거, 그림도 그린 거 짜는 것도 더럽게 오래 걸어놨어요, 여기다. 세상에. 네. 안홍구 총장님이 그걸 봤대요. 아니, 안홍구 총장님 문제 아니고. 안홍구 총장님도 그 라마다 르네상스. 아니, 라마다 르네상스를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호텔로서는 좀 이제, 그, 뭐라나, 이름이 아주 좀 네. 있었어요. 그래도 강남 아줌애들도 그 남아다 정도가 커피 맛이야. 그 사람 구실한다고 네. 사람들 그 많이 몰려볼 때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1층 회랑이니까 1층 회랑이 이제 그 아케이드 맞은편이니까 물건 사는 거는 전부 그 저 아케이드거든요. 그 앞에 네. 그 전부 상점이잖아요. 네. 거기 와서 이제 그 상점에서 물건 사는 모든 사람이 이제 보기 싫어도 맨날 벽면에 걸어 놓았는지 네. 그 저 김명신이가 갖다 붙여 놓은 그 저 그림을 뭐 그, 뭐, 옳은 그림은 아니지만, 전부 뭐, 모조품인가 모사품이긴 해도 쭉 붙여놨으니까, 그, 뭐, 문방구에서 사온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갖다 붙여놨으니까, 그거 네. 쳐다보고, 이제, 그거 하는 줄 누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붙여놨으니까. 네. 그리고, 그 그림 전시하라는 게, 남아도 르네상스가 생기고, 마지막. 처음 있었던. 처음이고, 마지막에, 그, 남아도 르네상스 철거될 때가 딱 한 번밖에 없은 거니까, 누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그거 자체가 없었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있으니 그게 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한다고? 예예. 그러니까 내가 김명신의 정신 상태가 지금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확실한 거는 안홍구 청장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안홍구 청장님은 증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발견하지 못한 증언자 한 명 또 확보해 놓은 거고 제가 변호사님께 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기상천외 아니에요? 그 전시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전시회가 뭐 있었든 말든, 거기 최원순이가 나타난 일도 없고, 네. 지금 김건희가 그때 그 예명을 써가지고 전시회를 주최한 일도 없다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머리가 뭐 썩 뛰어난 정도는 아니었지만서도, 네. 그래도 뭐가지고 잔머리를 잘 굴리고 했던 애인데, 네. 이런 식으로 엉터리를 안 할 건데 예. 손바닥이 아니라 뭐 천막을 지고 가리들 이게 가려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세상이 그 너무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인데 아니 이 사실을 제대로 정말 MBC 정도라든지 뭐 JTBC 정도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를 한다면 예. 진짜 여론이 그 김건희 특검하라고 들불처럼 끌어오를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왜냐하면은 이 내용은 그냥 수많은 증언자들이 있는 지금 뭐 이미 더탐사에서 그 증언을 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더라도 예, 예. 수많은 증언자들이 있는 사실로 거의 확인된 그런 내용 두 가지예요. 근데 예. 그거를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예요. 명예훼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등 뭐 명예훼손입니다. 그랬어요. 기소가요? 기소 자체가? 예예. 예. 야, 검사들 진짜 일 대충 하는구나, 정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뭐, 자기들 딸은 열심히 뭐,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예. 저도 사실은 곽상도한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허위사실 예. 유포, 명예훼손 이걸로 고소당했는데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가 이런 이제 공소사실인데, 예. 전제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범죄사실은, 요게, 공소사실 예. 요거.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피해자 김건희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줄리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접대부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나이트클럽도 한 일도 예. 없어요. 일하거나 1997년경 성심여대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나 시간강사로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자기가 그러니까. 교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아, 그거는 이제 조나무게 했지. 조나무게 했고. 지가 시간강사로. 자기가 얘기했지. 자기가 사칭했지. 난 모르고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오히려 안 회장님은 동료 교수한테 전화 걸어서 이런 사람 교수로 있어? 네. 물어본 것밖에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공소사실이 다. 공소사실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데?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든 말든 뭐 거의 일단 기소 당했으니까. 야, 충격이다. 예. 그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성북서. 성북서에서 이제 보낸 거예요. 예. 성북서 사람들이 이거는 잘하네. 왜냐하니까 공소사실이 큰 글씨로 딱 따로 일해 주니까. 성북서가 서조서보다는 그 일을 잘해. 일을 네. 잘해. 봉급을 더 받아야 돼. 쟤들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열에 대놨잖아요. 딱 예. 특정해놨잖아요. 예. 르네상스 호텔 6층 연회장에서 조나무 회장의 소개로 처음 줄리 알게 되었다. 그해 가을쯤 그래 알게 되었고 그해 가을쯤 그, 줄리가 라마다스 르네상스 호텔 2층 회랑에서 첫 번째 전시회를 열어 초대를 받아갔었는데 줄리가 우리 엄마라면서 최은순 씨의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었다는 허위의 사실. 사실. 요거에 딱 요거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리고 성복순 아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정리해놨지. 나만 연회장에서 만났다는 거 소개를 알겠다는 요것도 이제 이게 이제 서초서에서 기소한 거고 그의 이제 줄리가 최은순을 소개했다가 또 다른 기소권이고 이게 두 건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해가 기소장을 씁니까? 공소장을 지금 진짜 엉터리네요. 뭐 고발장은 덩터리지 뭐 말도 뭐 막 전혀 사실도 아닌 거 그냥 막 해놓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그거니까 예. 눈치 보고 뭐 그렇게 뭐 마구잡이로 하는 거죠 뭐. 아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나와 가지고 회장님께서 더 이렇게 좀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며칠 전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요즘은 또 인터넷에 그게 올려가지고 조금 희자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는 그 블랙홀 여사다. 다 빨아당긴다. 와가지고. 그 안에 원래 빨아당긴 전무이니까 네. 다 빨아당기고 있다. 와가지고. 그거 자체가. 결국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다 죽는 거죠. 나는 그때 블랙홀 옆에 있었지만서도 그냥 그 블랙홀에 다 가지도 않고 그냥 모아가지고 예. 비켜간 것이고 예. 거기에 딸려다 갔던 사람들은 그 김건희를 욕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을 본 일이 없어요. 다 칭찬하고 그 왜죠? 아 뭐 그 뭐 그 특별한 그런 게 있어요. 그 사건 빨려 들어가면은 뭔가 대접을 해주나 보죠? 특혜를 주나 보죠 진짜? 대기업을 해주는 뿐 아니고, 뭐, 뭐랍니까? 아, 이거 뭐, 이야기하 그래요. 와서 뭐, 그 옛날에 그, 라마다 르네상스 거기 보면 주변에서, 네. 그, 뭐 줄리하고 파트너 하면 뭐, 말하자면 홍콩 간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도, 아... 나는 파트너를 두 분 했지만 홍콩 가기 싫어가 집으로 가버렸고. 그렇지. 요즘 딴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러면 자존심이 엄청 상한데 그게.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아, 자기는 그러니까 뭐 뺀지 놓고 그냥 뭐, 이거 뭐 조남부 회장이 최고라고 하는 그 여잔데. 그러니까 내가 두 분 김영신하고 파트너를 했는데 예. 두 분을 다 이제 그 파트너가 하기 싫어가 나가 나는 그래도 싫어가지고 예. 뭐 핑계대고 다 이제 내보냈으니까. 내가 가버리, 뭐야,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두 건으로 기소됐어요. 아, 두 번? 벤치 났으니까 두 건을. 아, 야, 그거 참 묘하네요. 네,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세요, 말이에요. 네, 굉장히 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그 어떤 거짓이 위선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진실을 막 짓밟고 있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변호사와 이렇게 만나면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예. 지금 변호사들은 다 이렇게 꾸리셨죠, 지금? 아니 뭐 아직까지는 뭐 꾸리는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꾸리는 중이시고. 예. 근데 그 대응을 어떻게 뭐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증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막 압박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그래도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 전략이 그쪽에 알려지면 안 되나요? 예, 예. 전략보다도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소장은 저래 왔지만 그쪽에서도 이제 검사들이 자기들이 증인들 뭐 증거들을 갖다가 이제 다 뭐 제시할 거니까 그걸 네. 보고 나면 이쪽에서 뭐 적절히 대응하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진짜 크게 걱정 안 하시네요? 국민 참여 재판을 이제 그 이제 뭐 청구를 했는데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거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의식이 예. 이게 과연 이게 그 진실을 이야기한 것인지 예. 이걸 꾸며서 이야기한 것인지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면 판단한다면 일반 사람이 판단한다면 사고로 판단한다면 뭐 다들 그 수긍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 뭐. 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안 회장님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일관되게 아주 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몰아가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문화일보나 이런 아주 극우신문들을 좀 보면 예. 거기서 안혜옥 회장님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기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걸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내용. 그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인터뷰한 내용은 또 뭐가 살이 붙었고 또 세 번째 지금 진술서 낸 거에는 또 엄청나게 살이 붙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설을 쓰는 거는 내가 아니고 네. 그 김건희 모녀가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쪽이 좀 그런 면이 있고 내가 그런 뭐 소설을 써야 될 그런 이유도 없고 김건희를 어릴 때 그 만나고 할 때 내가 김건희와 1대1로 만난 역사가 없습니다. 그 모든 만남에서는 다수인들이 다 같이 그 한 공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전부 다 와가지고 뭐 지금 이제 뭐 공판이 붙고 대통령 권력을 가진 말하자면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없고 또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 네. 뭐 그 이거 뭐 더 많은 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 정인 증거가 증거물이 나올 거니까 네. 뭐 그렇게 걱정하고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그렇게 보여도 그리고 아까처럼 작은 일을 침소 봉대가 언론이 보도하고 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공소 사실이 뭐 별것도 없잖아요. 네. 뭐 그거 어디 저 동네 파출소 가면 될 만한 일을 가지고 지금 뭐 네. 이렇게 말하자면 침소 봉대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생각에는 그때도 뭐라도 인정하고 걸어 빠져도 되는데 뭐 그렇죠. 워낙 그 저 가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형태가 그 말하자면 약간의 거짓이 섞인 뭐 이런 말들이 하도 그 막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조금씩은 이제 이렇게 좀 보태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 한 걸음 물러가다가는 계속 무너질 거 아니냐는 그런 말하자면 그 나름대로의 그 일종의 공포 심리랄까 뭐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나 뭐 정신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구독자들 여러분들도 다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안혜옥 회장님은 한번 딱 정리해서 얘기한 것은 그 내용 자체에서는 몇 번을 그 똑같은 얘기를 해도 흔들린 게 없었어요. 다만 그 워낙 좀 사실은 그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적절한 상태에서 보호를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제안해서 더 심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지. 근데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다음 한 개를 더 얘기하고 그래도 또 더 막 기소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한 개를 더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는 게 없어요. 예, 달라진 것도 없고, 처음 똑, 뭐, 시종일관, 뭐, 그, 같은데, 네. 그, 내가, 그, 남자, 나도 남자고 사나이고 이런데, 네. 그, 뭐라 합니까, 여자들의 그 사생활에 대해서 그 밝힌다는, 그건 좀, 그거는 또, 뭐, 그게 뭐, 암만 뭐, 좀 나쁜 짓을 했더라도, 네. 뭐, 여러 사람에게 뭐 결정적인 피해를 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 다음에서, 네. 그런 공익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평생 해본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또 해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아니 그래도 뭐 내가 워낙 자주 만나고 오래 됐으니까 네. 내가 그 경찰에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혈육을 제외한 뭐 우리 말하면 직업으로 같은 사무실에 있던 뭐 여직원이야 모르겠지만 그 외에 일반 사람으로서 내가 평생에 가장 많은 만난 사람이 지금 김건희입니다. 그렇게 많이 만난 여자가 없어요. 아, 뭐 말하자면 뭐 두세 번 만난 여자는 있을 몰라도 그런 여자는 없어요. 그건 내가 와. 이제 그렇게 많이 만난 여자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내가 그 열린 공감을 처음 볼 때도 그 여사로 봤는데 만 유튜브 하는 것도 본 지 얼마 오래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몇 달 전, 작년 그러니까 한
뭐 갈쯤이나 뭐 됐는 것 같아요. 그래 네. 봤는데 뭐 보니까 뭐 딱 그 사진이 딱 나오는데 보니 그게 줄리가 얼굴이 딱 나오니까 그게 뭐 바로 뭐 얘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고 싶어 보니까 그게 이제 줄리 논쟁에 뭐 지금 야. 김건희라 해가지고 뭐 한눈에 보니까 뭐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지요. 그래가지고 잘 아는 아이니까. 그런데 그걸 뭐 거짓말이니 어쩌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사람을 뭐 이상하게 만들더니만 결국은 이제 내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연회장만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니까 저 전시회 했는데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고발을 해 놓으니까 네. 내가 또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전에 또 한 11번 정도 만난 걸 진술서를 써가지고 내가 제출한 것이고 그렇죠. 그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뭐 또 2차 진술서를 갖다 또 써가지고 또 냈고 네. 이제 그 외에 다른 얘기들은 고발 상태에서 지금 기소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 네. 지금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그 재판이 열리면 네. 가지고 법정에서 네. 이제 내가 이제 뭐 아내하고의 마지막 이제 진술서를 갖다가 그 당시 법정에서 해야죠. 이제 그 네. 법정에서 다 이제 낱낱이 그 밝힐 요량입니다. 진짜 큰 게 또 하나 남아 있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네. 그냥 지킬 건 지켜야지.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네. 뭐, 누구 한 사람이 기네스북에 등재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